파이널 끝나고 이제 10호 시작합니다.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자, 후반전 또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나이스. 아, 나이 너무 잘갔네요. 허리 찬스. 렉시 출신님. 풀컵 왼쪽 4컵 봤어요. 4m 퍼팅 하세요. 왼쪽 4컵. 아, 쉽지 않네. 컵을 다 못 봤네요. 됐습니다. 1m.
예. 아, 나 안 켰나 싶다. 아, 이거 아까 켜줬어요. 예, 여기 예. 켜놨어. 예, 예. 아까 켜주시더라고요. 좀 시원할 것 같지만 아예 아니 20도. Ready. 아까는 그래 내려놨다가 꼬였어요. 예, 22도 해가지고 예. 산축 공간 바람을 해놓으면 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Ready. 자, 160m네요. 근처만 떨어지면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잘 못 만나도 올라가나요? 아, 잘 못 만나도 올라갔네요. 방금 사장님 모셔가지고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방송하라 하시네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장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15m 퍼팅 하세요. 15m Early Jams 렉시 추측님 연속 버디 달성 찬스입니다. 조금 오른쪽 네컷 봤어요. 15m 퍼팅 하세요. Ready. 자신 있게 아유 셉니다. 아 살려줍니다. Hard chance. Ready. 시청님 홀컵 왼쪽 두컵 봤어요. 1.8m 퍼팅하세요. Nice. 아, 파3가 사실 롱 파3는 사실 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초보인 저한테는 160m 파3 정도 이런 거는 사실 원원 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이언이 사실 긴 치수로 잘 안 맞기 때문이었습니다. 즐겁네요. 오늘 그래도 4안도 중이었습니다. Ready. 레디 티셔츠 하세요. 좌측 우비 조심하세요. 원하는데 공이 전혀 안 가네요. 땡기 쳤는데 열리고 여덟 쳤는데 땡기고 전혀 안 됩니다. 렉시 추측님 중핀까지 86m 보세요. 86m나 Ready. 자신 있습니다. Ready. 좋아. 17m. 한 번 더 넣고. 더 넣을 수 있다. Birdie chance. Ready. 주치님. 홀컵 오른쪽 볼 하나 봤어요. 17m 퍼팅 하세요. 세게 쳤네요. Hard chance. Ready. 렉시 추측님 홀컵 오른쪽 끝 봤어요. 3.5m 퍼팅하세요. 오른쪽 끝.
내리막을 칠 때는 캐디가 불러주는 것보다 1m 더 쳐야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3.5m를 그냥 쳤기 때문에 짧은 것 같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Ready. Ready. 티샷 하세요. 바람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작았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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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렉시 추측님 68. 중핀까지 68m 보세요. Ready. 3.1m 치지 않습니까? 가다 씁니다. 제가 한 4m 치겠어요. Ready. Birdie chance. 그래. 여기 컵도 버렸습니다. Ready. 풀컵 왼쪽 티컵 봤어요. 3.1m 퍼팅하세요. 다 보면 안 되네요. 아, 컵이 너무 너무 컸습니다. 한 두 컵만 맞을. 아, 쓰리. 보기 두 개, 버디 다섯 개. Ready. Ready. 140m 보세요. 회전도 조심하세요. 이런이 하나 안 나오나? Ready. 제가 골프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홀인원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공신 주시기로 이제 유튜브를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홀인원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일지 모를 것 같은데요. 쳐도 못 갔네요. 버디 찬스. 6.6 레디. 홀컵 바로 봤어요. 6.6. 7m 정도 하세요.
몸집 벗고 조심하세요. 가이드 핀까지 212m 보세요. Ready. 나쁘지 않습니다. 더. Fairway. 오르막이 좀 심하네. 렉시 주식님. 14. 중핀까지 14m 보세요. 아이고. Ready. 아,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 꽂히는 이유가 없어. 들어가나요? 아, 너무 짧았네요. 버디 찬스. 렉시 주식님. 풀컵 왼쪽 반컵 봤어요. 7.2m 퍼팅하세요. Ready. Birdie chance. 렉시 주식님. Ready. 풀컵 왼쪽 반컵 봤어요. 오르막 0.4m 보세요. Ready. 짧게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이제 춤을 춤더리를 한번 쳐보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앞쪽에서는 버디를 하긴 했는데 하지 못했고요. 오늘 사실 이글을 하고 좀 하려고 했는데 이글을 못했습니다. 준비한 건 일단 마지막 홀 치고 난 다음에 언더 친 걸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공이 산산조각 났네요. 제 오늘 이글도 산산조각 났네요. 정확하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지켰네. 오늘의 이글의 꿈도 산산조각, 이 공도 산산조각.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렉시 추측님, 렉시 추측님. 앞핀까지 78m 보세요. Ready. 아, 진짜 생각 안 나지? 돌아가나? 그렇지. 버디 찬스. Nice on. 자, 반영을 넣겠습니다. 홀컵 오른쪽 3컵 봤어요. 10.8m 퍼팅하세요. 좀 3컵. 습니다. 아, 오늘 분위기가 지금 뭔가 하면 분위기가 좀 어색해서 제가 다음 유튜브 찍을 때 버디를 하거나 이글을 했을 때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걸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집에 가라는 식으로 이런 음악이 나오는데 저 혼자 막 춤추고 막 하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잘 쳤고요. 홀리버와 같이 일단 3언더를 쳤습니다. 홀리버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썼네요. 하나는 공 잘못 건드려서 한 세 개를 썼습니다. 홀리버는 쓰면서 치는 이유는 다들 이제 아시겠죠? 즐겁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게임했고요. 즐거운 방송했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